프리웨트 까그젤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프리웨트 초급회화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박성희라고 합니다. 프리웨트 초급회화는 총 1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두 강은 알파벳을 익힙니다. 나머지 13강은 각 주제에 맞춰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초급회화를 다루게 됩니다. 이 프리웨트 초급회화에는요, 문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하면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문법 없이 알파벳을 익히고 읽는 법을 배워서 두 단어, 세 단어, 많게는 네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우리가 명확하고 쉽게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따로 예습 복습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따라하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할때 각자 계신 곳에서 소리 내서 같이 따라하게 되면 몸으로 익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뿌리베 초급회화 1강을 시작할 텐데요. 자, 1강은요, 알파벳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알파벳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러시아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러시아어는 키릴과 메포지 형제가 9세기경에 그리스 정교회를 러시아에 포교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거쳐서 많은 변화를 가졌고요. 공산혁명 이후에 문자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러시아어 알파벳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알파벳은요, 11개의 모음과 20개의 자음, 2개의 부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모음인데요. 러시아어 알파벳도 영어 알파벳처럼 순서가 있지만 제가 모음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같이 한번 따라서 소리 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야, 오, 요, 우, 유, 의, 이, 에, 예. 쉽죠?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은요, 제가 이응을 다 빼고요, 한국 모음을 다 달았어요. 이대로 지금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러시아 사람들도 소리를 냅니다. 여기 하나에 더해서, 자, 이 옆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모자를 쓰게 되면요, 똑같은 이 소리가 나지만 짧게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야, 오, 요, 우, 유, 의, 이, 에, 예.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야, 오, 요, 우, 유, 의, 이, 에, 예.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모음들과 자, 알파벳 자음들이 만나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같이 한번 익혀볼 텐데요. 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한글에는 비읍, 영어에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는요, 윗입술, 아랫입술이 같이 만나서 브, 브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 하고 아가 만나면 음바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 벼, 보, 뷰, 부, 뷰, 브이, 비, 베, 비.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 벼, 보, 뷰, 부,
구, 뷰, 미, 미, 매, 배. 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마, 뱌, 모, 뷰, 무, 뷰, 미, 미, 매, 뱌.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 마하고 같은 구조로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요. 조금 더 무성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의 P와 같지만 P읍은 아니고요. 러시아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P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P. 예, 윗입술, 아랫입술 부딪히는 거는 똑같아요. P. 예, 그래서 성대 이렇게 손을 올려보면 성대가 안 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성음으로 분류를 하고요. 대신에 조금 쌍비읍처럼 뿌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뿌 하고 아가 만나서 빠.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빠, 뺴, 뽀, 뾰, 뿌, 뾰, 삐, 삐, 빼, 빼. 네.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빠, 뺴, 뽀, 뾰, 뿌, 뾰, 삐, 삐, 빼, 빼.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빠, 뺴, 뽀, 뾰, 뿌, 뾰, 삐, 삐, 빼, 빼. 네, 각자 계신 곳에서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자음의 무성음화인데요. 우리가 뭐가 뿌 소리가 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빠가 아니라 아가 앞에 오면 아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프처럼 강하게 발음되는 게 아니고요. 예,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발음돼서 프처럼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 우리 위에서 아래로 같이 읽어볼게요. 아프, 오프, 우프, 이프, 예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옆에 보면 아브라고 써 있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 단어의 맨 끝에 ㄂가 가게 되면요. ㄂처럼 똑같은 소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고 소리 내지 않고요. 아프, 오프, 우프, 이프, 예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예, 옆에서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볼까요? 아프, 아프, 오프, 오프, 이프, 예프, 예프.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따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다르게 쓰였지만 소리는 같다. 자음의 무성음화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프, 아프, 오프, 오프, 우프, 우프, 이프, 이프, 예프, 예프.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의 V자처럼 생겼는데요. 예, 영어의 V자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V가 되죠. 윗니발로 아랫입술을 깨물어서 V 소리가 나게 되죠. 예, 그래서 V하고 아가 만나면 와라고 소리를 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와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가우로 안에 와라고도 썼는데요. 한국어로는 와 해서 예, 와처럼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와, 뱌, 보, 뷰, 부, 뷰, 위, 위, 왜,
왜?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왜 하는 소리는요. 예, 러시아어에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예, 단어입니다. 그래서 존칭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예, 2인칭 복수 너희들, 여러분들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당신이라는 존칭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왜, 뭐, 뷰, 뭐, 뷰, 왜, 위, 왜, 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W처럼 예,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요. 영어의 F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F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와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윗입술을 살짝 깨물어서 R을 발음을 하다 보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넣어 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 퓨, 포, 퓨, 푸, 퓨, 페, 피, 페, 피. 네,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 퓨, 포, 퓨, 푸. 퓨, 휘, 휘, 페, 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음의 무성화가 있는데요. 아프, 예, 파에서 R을 앞으로 가고요. 예, F를 뒤로 빼면 아프 소리가 나겠죠. 예, 아브라고 썼을 때도요. 이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F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아프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옆에서,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읽어볼게요. 아프, 아프, 오프, 오프, 우프, 우프, 이프, 이프, 예프, 예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프, 아프, 오프, 오프, 우프, 우프, 이프, 이프, 예프, 예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에서요, 그인데요. 예, 기역자 거꾸로 쓴 거랑 같죠? 예, 기역처럼 그 소리가 나고요. 영어에 G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만날 때 그가 아랑 만나면 예, 가. 그 다음에 고, 구, 개, 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제가 쓰지 않은 이유는요. 예, 러시아어 철자법에서도요. 갸, 교, 규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그는요. 요거 노란색으로 제가 한글 표시한 것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고, 구, 기, 게.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 고, 구, 기, 게. 네, 잘하셨어요. 우리 영어의 K처럼 생겼는데요. 예, 러시아어는 조금 되게 발음 난다고 했죠. 그래서 크라고 소리 나기보다는요, 끄라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끄하고 아가 만나면 까,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까, 꼬, 꾸, 끼, 깨. 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끄하고 마찬가지로요. 자, 꺄, 꼬 규, 끄, 깨는 러시아어에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여섯 개만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 꼬, 꾸, 끼, 깨. 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까, 꼬, 꾸, 끼, 깨.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자음의 무성음화가 개하고 까도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까가 뒤로 가면 아크 이럴 때는 아크 강하게 소리가 나지 않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크 예, 크처럼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자, 우리 위에서 아래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크, 오크, 우크, 이크, 예크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아그라고 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이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는요. 예, 크처럼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아크, 오크, 우크, 이크, 예크 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옆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크, 아크, 오크, 오크. 우크, 우크, 이크, 이크, 예크, 예크.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요. 예, 영어 X처럼 생겼지만, 예, H. 예, 한국어의 히읗과 같은 발음이고요. 예, 이 하에 대한 발음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요. H만 쓰기도 하고, 조금 강한 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 KH로 발음을 쓰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 호, 후, 해, 히. 네, 잘하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혀, 효, 휴, 희, 해. 요런 소리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글자만 저희가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 호, 후, 히, 해. 네, 잘하셨어요. 예, 한국어보다 발음이 조금 되거나 예, 안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예, 단어와 함께 붙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파벳을 익히는 과정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 호, 후, 해, 히.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 호, 후, 해, 히.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느. 예, 한국어의 디귿, 영어의 디에 해당하고요. 느, 느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요. 느 하고 아가 만나면 다. 그 다음에 오랑 만나면 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 두, 느, 네. 예,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옆에. 디아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조금 더 쉽게 발음하면 자가 되고요. 예, 조금 더 힘을 줘서 발음하면 디아가 돼요. 그래서 자로 발음하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디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디아, 듀, 듀, 디, 디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조, 주, 지, 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으로 읽어볼게요. 다, 자, 도, 조, 두, 주, 드, 지, 대, 제.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자, 도, 조, 두, 주, 드, 지, 대, 제.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영어의 T와 같은데요. T보다는 조금 더 되게 발음하기 때문에 쌍디귿처럼 뜨처럼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뜨 하고 아가 만나면 따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타라기보다는요, 따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읽어볼까요? 따, 또, 뚜, 뜨, 떼. 다시 해볼까요? 따, 또, 뚜, 뜨, 떼. 그래서 뜨이 그러면 너는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한 명일 때 그리고 친근한 사이에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여기 옆에 보면요. 띠아로 하셔도 되고요. 띠아를 조금 빨리 하다 보면 짜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쌍지읒처럼 짜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먼저 띠아로 발음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띠아, 띠오, 띠우, 띠, 띠에. 예,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조금 빨리 발음하게 되면 짜, 쪼, 쭈, 찌, 째. 이게 조금 더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 볼까요? 짜, 쪼, 쭈, 찌, 째.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따, 짜, 또, 쪼, 뚜, 쭈, 띠, 지, 떼, 째.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따, 짜, 또, 쪼, 뚜, 쭈, 띠, 지, 떼, 째.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음의 무성음화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앞에, 예, 여기에 이렇게 읽으면, 따가 되지만요, 이렇게 읽으면, 아뜨,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T처럼, 아트,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먼저 위에서 아래로 같이 읽어 내려가 볼까요? 아트, 오트, 우트, 이트, 예트. 네. 자, 그런데요. 그 옆에 보면 아드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떼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똑같이 아드가 아니라 아트 소리가 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같이 읽어 내려가 볼까요? 아트, 오트, 우트, 이트, 예트.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옆으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아트, 오트, 오트, 우트, 우트, 이트, 이트, 예트, 예트.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음. 하는 소리죠? 예, 한국어의 미음과 같고요. 영어의 M 똑같습니다. 예, 하는 소리고요. 아랑 만나면 마가 되겠죠? 네. 자, 우리 그럼 옆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 며, 모, 묘, 무, 뮤, 미, 미, 메, 메.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 며, 모, 묘, 무, 뮤, 미, 미. 매, 미에. 네, 잘하셨습니다. 자, 따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 미야, 모, 묘, 무, 뮤, 미, 미, 매, 미.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H처럼 생겼는데 러시아어에서는요, N입니다. N 하는. 예, 아까 우리 은 입술을 다물어야 되죠? 예, 같은 비음이지만 이것은 입술을 다물지 않고 예, 영어 한국어의 니은과 같고요, 영어의 N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가끔 하라고 예,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어라면 나가 되겠죠? 예, 우리 옆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냐, 노, 뇨,
누, 뉴, 느, 니, 네, 니.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어떤 단어를 어떤 상황을 부정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냐, 노, 뇨, 누, 뉴, 느, 니, 네, 예.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나, 냐, 노, 뉴, 누, 뉴, 느, 니, 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자음은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것도 있을 텐데요. 모음은 아마 절대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예, 한글 표기 없이 읽어볼게요. 옆으로요. 아, 야, 오, 요, 우, 유, 의, 이, 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뭐였나요? 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의.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야. 네, 잘하셨어요. 이거는요? 엔 아닙니다. 이. 그쵸? 그리고 이 옆에 모자를 쓴 것도 이가 되겠죠? 자, 이건 뭐였을까요? 에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Y가 아니라 우가 되겠죠? 자, 이거는요. 유. 잘하셨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이 아닙니다. 예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오. 네. 이제 모음은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음도 아마 몇개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세에 따른 오 발음인데요. 오는요, 예, 강세가 있을 때는 오, 없을 때는 아가 됩니다. 러시아어도 마찬가지로요, 강세가 존재하는데요. 다른 단어들은, 다른 모음들은 다 제각각 예, 쓴 대로 대부분 다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오는 강세가 있을 때만 오로 소리가 나고요, 없을 때는 아로 소리가 납니다. 아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빠빠 그랬죠? 예, 모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소리를 낼수 있는데요. 자, 강세가 노란 부분이 강세예요. 네, 강세가 있을 때도 아, 없을 때도 아 이렇게 소리가 나죠? 빠빠 그러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쓰면 for 또 예, for 또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강세가 예, 앞에 있는 오에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오에는 아처럼 포, 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강세가 없을 때는 오는 아로 발음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세 음절이죠? 뽀, 고, 다라고 썼어요. 예, 뽀, 고, 다라고 썼는데요. 자, 강세가 가운데 오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오, 강세가 없는 오는 아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빠, 고, 다 라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날씨라는 뜻이에요. 빠, 고, 다 그러면 날씨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쓰기에는 워, 다 라고 써 있죠. 워, 다. 그런데 강세가 어디에 있나요? 뒤에 있는 아에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오는 강세가 없죠. 예, 그러면 소리가 아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 나.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죠. 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앞에 있던 포따는 사진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 강세에 예, 중점을 둬서요.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포따. 빠고다. 와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에는 강세가 있을 때만 오 소리가 나고요. 없을 때는
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앞에요. 까, 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는 조금 더 약하게, 뒤에 있는 까는 조금 더 약하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까, 크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자, 까그다라고 써 있죠? 예, 쓰기는 어떻게 썼나요? 꼬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이 앞에 있는 오에 강세가 없죠? 예, 강세는 뒤에 있는 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꼬그다라고 써놓고 읽기는 까그다라고 읽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까크, 까그다. 예, 그래서 까크. 그러면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되고요. 까그다. 그러면 언제라는 의문사가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좋겠죠? 예, 이렇게 제가 잘라놨고요. 아프, 예, 그 다음에 째, 까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프, 째, 까 조금 빠르게 앞, 째, 까 네, 앞, 째, 까 예, 프가 거의 발음이 안 나죠? 예, 앞, 째, 까 이렇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약국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옆에 보면 끄니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음을 기준으로 음절이 나누고요. 자, 끄니 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끄니 가 끄니 가 끄니 가 책이라는 뜻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요. 맨 앞에 있는 단어. 꼼나따. 네. 자, 이제는 꼼나따라고 쓰고요. 꼼나따라고 발음합니다.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오에 강세가 있어서 그렇죠. 예. 방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꼼나따. 꼼났다. 꼼났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단어에는요, 오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로 발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뒤에 있는 오에 강세가 있어서 앞에 있는 오는 아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크노. 아크노. 네, 오크노라고 쓰여있지만 발음은 아크노.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아크노. 아크노. 잘하셨어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아크노. 아크노.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을 다 익혀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예, 모음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예, 우리가 몇 가지의 자음을 대입해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으로 연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모음들이 있었어요? 아, 야, 오, 요, 우, 유, 의, 이. 네, 이런 모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이 모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모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스파시바 빠까.